안녕하세요. 아, 이게 리허설 때는 되게 되게 안 떨렸었는데 혼자 하게 되니까 되게 떨리네요. 그러니까 머리가 진짜 엄청 길었다. 네, 지금 저 숙소예요. 숙소입니다. 생일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뭔가 생일 항상 생일 때는 되게 1년에 뭐한 번이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되게 여러분들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 어두운가요? 사실 제가 지금 필터를 약간 흑백 필터를 했거든요. 별론가요? 너무 그런가? 잠시만요. 아, 불은 밝긴 한데 뭐가 할까요? 우와, 대박. 이거 어때요? 머리 진짜 길다. 괜찮아요, 조만간 정리를 할 겁니다. 사실 어저께 형들이 엄청 축하를 해줘가지고 생일 축하를 해줘서 맛있는 것도 많이 시켜 먹고 그다음에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선물은 뭐 받았냐면 사실 이거 뭐 되지? 이거 호두티가 상표현도 처럼 안 되나? 이거가 오늘 훈 형이 줬어요. 이거 막훈 형이 갑자기 막 숙소까지 와서 주고 네, 갔어요. 그럼 주고 다음에 이거를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드림 형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다. 잠시만요. 누구한테 전화하지? 마크 형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볼 게 있어요. 여러분, 안 물겠죠? 안 물겠지? 30초만, 잠시만요. 30초만요, 잠시만요. 안 봤네. 그냥 말해야겠다. 저희가 그 옛날에 우정 팔찌를 맞추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정 반지를 아이고야 맞췄어요.
우정 반지를 맞췄어요. 대박이죠. 뭐지? 말하자마자 철러 해찬 동혁 아 철러 해찬 재민 이 바로 샀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이제 채노란쥔이 가서 이제 했는데 저밖에 사이즈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저만 사고 네, 마크 형도 샀고. 채널런쥔 형은 재고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마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 같이 맞추고. 아 이거 사실 이거 뭔가 다 같이 있을 때 여러 번 말하고 싶었는데 약간 지금 저질러 버렸어요. 저질러 버렸어. 아. 잘라버렸다. 철로. 나 지금 브이앱 하고 있어. 너 뭐, 몰랐어? 몰랐어? 그럼 뭐. 근데 왜 전화했어? 그러면 어? 밥은 아직 안 먹었지? 끝나고 먹으라고? 나 근데 아마 뭐지? 잠깐만. 나 오늘 약간 나가기 좀 귀찮은데 어떡해?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알았어 알았어. 스피커폰이야. 근데 이따가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너한테 전화할게. 네. 끝나고 자기 집에서 밥을 사주겠대요. 솔로가. 올라가서 밥을 사주겠다고 하네요. 나 오늘 뭔가 진짜 딱 집에만 있고 싶은데. 가야죠. 아 맞아요. 그리고 저 어제 새로 안 거긴 한데 뭐지? 재민이 형이 버블로 자전거? 영상을 올렸다고 들었어요. 진짜로 그거 진짜 비밀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진짜 그거 약간 비밀이었었는데 진짜 비밀이었었는데 바로 올리다니. 근데 좀 억울한 게 그거 좀그딱 촬영 끝나고 되게 잘 타가지고 아잘탄건 아닌데 조금 가가지고 좀 아쉽다. 그게 한 1년 전인가? 아 1년 전좀 아닌가? 근데 엄청 오래돼가지고 네,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가? 네 맞아 전이었어요. 그때 가지고 좀 머리를 할 걸. 이렇게 머리 분명 제가 머리를 잘 만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잘 못하네요.
훨씬 낫겠다. 침대였어요. 아, 침대 아닌 줄 알았구나. 사실 그 릴레이캠 때딱 여기서 찍었는데, 아니 여기서 한번 하면 재밌겠다 해서 했는데 살짝 후회 중이에요. 살짝 후회 중이에요 지금. 아, 그냥 평소에 하던 회사에서 할 걸. 지금 밖에서 런쥔 목소리 같아? 이건 되게, 이건 처음 들었는데요? 아, 생일선물은 그 제가 형들이 막 사달 뭐 사줄까 계속 말했는데, 저는 진짜 받고 싶은 게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밥 한번 사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많이 얻어먹고. 지금 무슨 소리냐고요? 아, 이거 밖에서 어떤 형이 좀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근데 뭔가 좀 소리를 좀 줄여 달라고 하기엔 좀 미안하니까. 근데 조금 큰것 같기도 하고. 응? 어저께 곱창 시켜 먹었는데. 아, 웃기네. 소리 좀 크게 들리네. 머리가 정말 길어요. 그쵸? 정말 길죠? 네. 저도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테이블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방이고, 이게 댓글이 혼자 하는데도 댓글이 잘안 보여요. 아, 재채기 달러 한다. 눈물 살짝 고였어요. 눈물. 반지 좀 보여줘. 이게 빼서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이게 이거 봉 들고 있으니까 되게 어렵다 컨트롤하기가. 빠져. 무엇이에요? 뭐 조금 길게 해서 뭐냐 조금 구부린 건데. 네. 이 아이디어는 런쥔이 형 아이디어입니다. 우정 그 뭐냐 반지를 하자. 아, 런쥔이 형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키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단독 화보? 저도 받았어요. 나온 거 봤어요. 네, 그때 진짜 몇 착이었지? 진짜 많이 입고 찍었는데? 7착인가? 6착? 7착? 네, 되게 많이 찍고 했어요. 머리 어떻게 자를 생각이야? 저요? 그러게요. 헤어쌤한테 하면 말해봐야 될것 같아요. 반지 vs 팔찌. 팔찌. 네,
팔찌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약간 아 이게 거치대가 좀 아니 거치대래 이거 좀 탁잖아. 그런 거를 구해왔어야 되는데 지금 제 팔을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약간 빠질 것 같아요. 너무 준비를 안 했다. 죄송합니다. 편하게 두고 해야 돼요. 어디다 둘까요? 어디다 두지? 아! 오히려 약간 편하다. 뒤 배경이 진짜 난리 났네. 오늘 뭐 했어? 저 오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완전 숙소에서 쉬고 뭐 당연히 그 축하를 받고 숙소에서 쉬면서 네 정말 네. 뭐 먹고 누워 있다가 네 이야 누굴까요? 가셨네요. 네. 문을 열었다가 탁 간을 보고 가셨어요. 저희 문이 딱 저 소리가 나더라고요. 살살 열어도 끼익 소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런쥔이 형이 조금 약간 잠이 많은데 제가 항상 깨워요. 저 문 소리 때문에 공포 영화 같아요. 방금 누군지 못 봤어요. 누구지? 문만 열었다가 닫힌 것 같은데. 네. 금발입니까? 아쉽게도 금발은 아닌데요. 갈색은 아닌데. 뭔 색이지? 색, 네, 물, 염색, 물 빠진 색이라고 할게요. 물 빠진 색. 물은 좀 어때?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카키. 카키다. 맞다. 카키색이다. 방금 쓰신 분 카키 쓰신 분 천재. 당신은 자전거 타기 좋은 초보자입니다. 영화 선물 준다면 네 사실 그 선물이 여러분한테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충격받지 말고 네 제가 정말 제 생일날 뭐 SNS나 그런 버블에다가 좀 사진을 좀 많이 올리려고 했었는데 뭐 저 셀카나 제가 찍었던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올리려고 했었는데 정말 네, 셀카를 많이 찍었었거든요. 정말 많이 찍었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좀 내가 왜 이렇게 찍었지? 이건 왜 이렇게 나왔지? 뭔가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최대한 그래서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모 플리스 디아모. 뭐 써볼까? 릴레이 캠 때보다 머리가 훨씬 길었죠. 훨씬 길었어요. 완전 많이 길었다. 뭘 해도 뭐 괜찮다 예쁠 거다 하는데 이게 약간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성인기념 검정색 머리. 검정색 머리 한번 오랜만에 해보고 싶네요. 사실 전 검정색 머리가 제일 좋거든요. 불쾌하죠. 불쾌하면 좀 근데 아까 보니까 엄청 맑던데. 한번 껴볼까요? 잠시만요. 이거 진짜 지금도 약간 불을 켠 상태여서 불을 켜면 진짜 대박일 텐데. 귀신 같다. 어때요? 너무 밝잖아요? 이게 훨씬 나아요? 진짜요? 오케이, 오케이. 미역국 안 먹었어요. 사실 오늘 이모님이 미역국을 해주려고 하셨는데 제가 미역국을 별로 안 좋아해서 괜찮다고 말했어요. 눈안 아파. 눈을 찌르는 범위를 넘어섰죠. 연결 끊겨. 연결이 안 되네. 갑자기 엄청 많은 분들이 렉 걸린다고. 이러지? 지금도 끊겨요? 이거 끊긴다는 말이 없는데. 됐다. 오케이, 오케이. 어두워진 밤하늘 한쪽에 빛을 내면. 사실 뭔가 작년에 생일 축하도 이제 받았을 때는 되게 참, 와, 다음 생일 때까지는 정말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정말 많았었는데 진짜 통째로 날라갔네요. 미역국 먹었다고? 그거부터 렉이 걸렸구나. 아, 이모님 미역국을 해줄까 했었는데 제가 미역국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괜찮다고 해서 못 먹었어요. 와, 그때 렉이 걸렸구나. 아이고. 사과머리 주세요. 초후불어죠? 어제 내 생일이었어요. 와우. 나보다 하루 빨리 태어났네. 팔안 아파? 지금 뭐냐? 어디 대고 있어요? 팔안 아파요? 나 혼자, 네, 저 지금 방에서 혼자 있어요. 윙크요? 윙크 좀 늘었는데? 여러분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케이크 먹었어요? 좀 먹었어요. 케이크 맛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보내준 케이크도 왔는데
캔들랩에서 보내준 케이크도 있고. 오, 잘하는데? 어, 감사합니다. 링크 잘한다면 좀 재밌다. 좋다요, 되게. 생일주도 먹었어? 생일주? 아, 생일술? 그런 것도 있구나. 오. 와인 받, 어, 맞아요. 와인 받았어요. 근데 그, 뭐냐. 와인 따개? 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어떤 걸 어떻게 이걸 먹어야 되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먹어야 되지 할 때, 어, 네, V앱을 해야겠다 해서 왔어요. 아직 따기 직전이에요. 졸업했어. 어디 졸업이지?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올 수도 있구나. 졸업 맞아요. 옛날에 초등학교 졸업식 때 동혁, 재민, 제노 막 그렇게 왔어. 재밌었어. 나도 오늘 생일이야. 우와. 졸업식. 아, 진짜 추억이다. 와인 지금 따자. 어? 아, 근데, 아, 나 바보다. 그게, 와인 따기 없어가지고 못 따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따기 있었으면 바로 여기서 땄는데. 보여주는 건데. 아깝다. 나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어요. 아, 방금 진짜 웃긴 댓글 봤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할게요. 사실 아직 어떤 분이 아직 NCT 중에서 생일이 겹치는 사람이 없다고 슬프다고. 근데 괜찮다고 곧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 네, 재밌네요. 그쵸? 아르헨티나. 우와, 아침 6시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깨어 있어요. 진짜요? 완전 반대편이구나. 아, 이거 반응, 그니까. 웃다가 생각해보니 웃을 때가 아님. 아, 재밌네. 아. 네, 아,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웃겨, 너무 웃었네요. 아, 너무. 기다. 취소. 아, 취소. 취소. 됐대. 네, 어마다. 안 웃겨. 네.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웃기지? 그냥 별거 아닌데 웃기냐? 여러분, 저는. 이제 이 V앱이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선물을 고르고 있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붉어졌다고요? 법을 기대할게. 아, 기대면 안 되는데. 이런. 기대하고 딱 완벽한 걸 줬었어야 되는데 이건 제 실수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쁜 걸로 골라서 올려줘. 근데 아마 엄청 옛날 과거 사진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사진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어? 이거는 사실 그때 딱 11시부터였나? 11시 10분부터 형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어가지고 형 아무래도 형들이 가장 먼저 축하해주고 그다음에 가족 오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됐어요. 아 근데 아기지성 아 옛날 너무 옛날 건 아닌데 한 아무리 옛날 거라도 한 2018년 17년 그거 그 정도인데 네 아유. 나는 0205, 너는 0205, 나는 0502. 딱 반대구나. 그런, 그쵸. 신기하다. 지금도 아기잖아.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추임금, 와, 추임금 때 셀카를 많이 안 찍었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나? 나 15년생이야. 형아라고 해도 돼? 15년생이면 형이라고 해야 돼. 되게 영재다. 벌써부터 브이앱을 킬줄 알고. 영재네. 반말해도 돼. 반말해도 돼요. 치킨 먹고 싶다. 진짜 먹고 싶다. 어떤 분이 치즈케이크 먹고 싶다고 했었는데 진짜 먹고 싶네. 배고프네. 수박 게임? 수박 게임? 응? 이거 아닌가요? 이거 한 옛날에 같이 심심했을 때막 무대 기다리다 심심할 때 막. 이거 하고 했었는데 수박게임 이게 한번 넘어가는 거고 이게 두번 넘어가는 거고 형들이랑 했었는데 아니래 뭐야 근데 사실 수박게임 아까 전에 글 중에서도 많이 봤어요 유명 요즘 약간 뜨고 있는 게임인가 봐 그건 뭐야 이게 아니구나 아 핸드폰 게임이구나 너 그게 뭐야? 아 너무 인기야, 그렇죠. 저도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해보라 하면 믿을 만한 거니까 해볼게요. 내가 말한 거 뭐냐고요? 완전 말 그대로인데 그냥 이거 하면 그냥 둘러 모여 앉아가지고. 이거 한번 넘어가고 두번 넘어가는 거고 이거인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막손 올라가거나 하면 그냥 틀린 거고 그냥 간단한 게임입니다. 아는 분도 있구나. 다행이다. 고마워요. 윈윈이가 유행시킴. 수원을 말해. 수원을 말해봐. 네. 수원 좋은 도시죠. 재밌다. 그게 좋아. 볼빵빵? 볼빵빵 해줘. 오.
나 수원 살아. 오. 그렇구나. 저 수원을 가본 적 있었나? 근데 엄청 가까운데 서울이랑 한번 가보고 싶네요. 메이크업 의상 소절하자 생일인데. 메이크업 의상. 슈터링 파트 메이크업 게임 누군지 모르겠는데 꼭 이겨라래. 아 진짜. 아 엄청 네 재밌게 하고 있네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꼭 이겨라. 아 재밌다. 아 왜 이러지? 어우 너무 웃기네. 진정이 돼야 돼. 아, 두 번씩 밤하늘 안 조개 빛이 내리면 어두워진 밤하늘 안 조개 빛이 내리면 내가 지나는 날 오는 날이고 가려워진 불빛이 기분 좋아 보, 아 오늘 기분 좋나 보네. 좋은 것 같아요. 생일이니까. 솔직히 저는 막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막더막 생일이다 해줘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응? 응? 박옥다. 박옥다. 재밌었어요. 주변에서도 막 되게 재밌었다고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었죠. 엄마한테 전화했어. 아, 전화 안 했네요. 메시지 했어요. 근데 약간 진짜 근데 배고프네요. 떼기. 광고 봤어요. 몇개좀 봤어요. 봤어요. 뭐지? 뭐냐? 착각인가 모르겠는데 카톡인가? 본것 같은데. 운전 보여줘야 한다. 방금 되게 좀 엄청 썰렁한 개그를 봤어요. 숙소에 TV 샀어. 아, 안 샀어요. 살려했었는데 사람들이 TV를 잘안 보더라고요. 사도 그냥 장식용이 될것 같은 느낌? 안 샀어요. 붕어빵 치즈케이크. 우와. 우와, 치즈케이크. 지성이 눈엔 개그만 보인다. 그러니까요. 아, 큰일 났네. 재밌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민하네. 어, 너무 고민되는데요.
지성아, 파치랑 슈치 중에 뭐가 제일 좋아? 파치? 파마 치즈케이크, 슈크림 치즈케이크. 이분 뭐지? 이분 뭐지?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오케이.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어. 재밌다. 지천 이것저것 스포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 뽑기를 했을 때 게스트였잖아요. 내가 말했었나 이거? 어쨌든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네. 1, 2치 형들 중에 누군가가 왔어요. 이거 뭔가 말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왔어요. 그냥 네, 놀았어요. 뭐 어떻게 한 번에 맞추는 분이 있지? 어? 어? 아 누가 말했구나. 어, 맞아요. 네, 다 알고 계시구나. 아이고. 맞네. 그냥 네. 정우 형하고 태희 형하고 놀았어요. 뭐 먹을 것도 먹고 정말 놀았어요. 성찬이랑 친구 된 썰? 아, 아마 처음에는 제가 존댓말 했었는데 성찬이도 저한테 존댓말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뭔가 철라한테는 막 반말하는데 성찬이한테는 존댓말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성찬이가 먼저 말 놓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 말 편하게 해도 돼요라고 했나? 돼라고 말했나? 네. 그래서 아, 그래 해서 처음부터 막 말 놓자 그래 안녕 막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아 네 하면서 점점 이렇게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지성아 지금 자전거 늘었어요. 저 그때 이후로 자전거 안 탔어요. 탈려 했었는데 또 코로나가 터져버리지 뭐예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짜 감사드리고요. 사실 뭔가 되게 어저께 막 뭐 팬분들도 저한테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그런 걸 볼 때 뭔가 되게 뭉클했단 말이에요. 뭔가 그냥 왠지 모르게 뭉클했어요. 그때 딱 노래도 듣는 노래가 좀 그렇긴 했는데 막 되게 아련한 노래 이런 거여가지고 되게 엄청 뭉클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느끼고 했던 게 정말 나는 저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네, 느꼈었어요. 설렁 또 전화왔네. 네, 무시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마무리 인사는 해야 되니까 설레 보고 있다면 미안하다. 네, 아무튼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고요. 다음 생일 때는 조금 더 제가 네, 좀 거창하게 네,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생일 좀 기대해 주시고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지성 빠이는 보고 가야지 그래도. 빠이는 보고 가야지. 어, 봤다. 고마워요. 안녕.